올라오지 않아서 불렀습니다. 지금 저더러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? 사장님, 그 프로젝트는 사장님과 제가 경쟁자 입장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일일이 보고를 하라는 건 수시로 전략을 노출시키라는 압력으로 들리는데요. 그건 공평한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뜻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일에 시간 낭비를 안 할 거 아닙니까? 일 마치고 최종 계약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. 그럼. 네, 김 이사님. 구변 회사님께 연락드리고 조금 후에 출발하시죠. 예. 네. 홍보와 추진 가능한 부가 수익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효과적이겠죠? 네. 아무래도 시 입장에서는 시 홍보뿐 아니라 시 살림을 키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사장님. 네. 저기. 이번 일 이사님과 같이 진행하십니까? 사장님,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? 그건 내가 장 이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인데요. 제 프로젝트를 이 시청과 협력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. 우린 일 끝났으니 가보겠습니다. 일단 들어갑시다. 예. 이렇게 떠나는 건 아닙니다. 민준이 식구들한테 인사도 못했고 방송국 사람들한테 인사도 못했는데. 그래서 아예 가겠다는 게야? 그게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. 한국 드라마 공부는 중국 가서 해라. 중국 가서 너 얼마든지 작가 공부할 수 있다. 내 네 꿈 이룰 수 있게 뒤에서 밀어줄게. 이모랑 같이 가자. 어? 뜨자, 응? 응? 한 술만 먹어봐. 생각 없습니다. 너 이혜미 걱정하는 건 눈에 안 보이니? 미미 생각만 해? 어미한테나 내 미안합니다. 미미 그렇게 좋으니?
내실에 연변행 비행기 말할 거예요. 지금 이 말 안 해주면은 너한테 평생 원망 들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. 밍밍 오늘 연변 간다. 이래가면 내는 어쩝니까? 밍밍! 밍밍! 전화 안 받니? 야, 하여튼 내한테는 밍밍 너나 부르면은 쟤는 두고 삐끼라고 말하던데. 야! 무슨 그런 망측한 말을 하니? 그렇지요. 내도 입초사는 하기 싫은데 카가 그런 말을 한 게 있으니까 걱정이 돼갖고. 이 밍밍이 떠난 기라 그래서 덕수가 지금 전화 안 받는 기고. 갑비행기입니까? 가짜 대를 오해합니까? 밍밍 씨 보고 싶어서 오해하냐고요. 덕수 씨! 밍밍 씨! 덕수 씨! 내 보러 온 겁니까? 밍밍 씨! 밍밍 씨 중국 값이시면 나는 막 각 죽어빌라 계십니다. 예? 귀한 목숨을 어째 그런 일로 끊습니까? 밍밍 씨는 내한테 목숨 같은 사람이다 아닙니까? 정말입니까? 하모요. 고맙습니다. 고향 안 가고 지게태 남아줘서 진짜로 고맙습니다. 내도 덕수 씨 와줘서 고맙습니다. 내 떠날라 하니까 덕수 씨 얼굴이 눈에 밟혀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. 밍밍 씨. 괜찮아요? 야, 이거 괜찮은 정도가 아닌데요? 응? 저거 죄다 다 자기 먼저다 보네. 그건 네, 갑시다. 에이, 땀 좀 봐. 아, 떨리긴 하네요. 떨지 마요. 부모님이 당신 힘들게 하면 내가 바로 데리고 나올 테니까. 떨리긴 해도 잘 견딜 수 있어요. 걱정하지 마요. 그래요. 갑시다. 그게 누군데 그래?